회사에서 이제 네오 프로덕션으로 만든 제작한 그 제작을 다 같이 한 모든 형 누나들에게 그리고 스태프분들에게 우리 네오 프로덕션 팀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정말 아티스트와 팬의 힘도 엄청나지만 그 옆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도 힘을 써주시는 분들의 힘도 엄청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면 요즘 음악이 되게 많이 나오고 쉽게 질릴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 음악의 소중함을 늘 지켜가면서 앨범을 내보자 라는 마인드로 내년 앨범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즈님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알겠죠? And, thank you to all the international fans as well. We know you guys are supporting us from far away and I don't know what else to say but thank you and we really do thank you. It's an honor. Thank you so much for 2023. Looking forward to next year.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어쨌든 뭔가 항상 팬분들이 저희 노래를 듣고 저희가 내드린 앨범을 보고 되게 행복하시고 되게 웃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전 되게 뭔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사실 앨범마다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우리 NC드림도 이번에도 굉장히 머리를 맞대면서 열심히 앨범을 준비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열심히 할 테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저희 앨범 덕분에 뭔가 더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시리마저 因为大家的支持，我们成功拿到这样的奖，然后今后我们也会继续努力，然后给大家更多的笑容。谢谢大家。李龙，李龙，李龙。 이 상이 저희의 상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한테도 주는 상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7명이서 함께 못하는 팀이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7명 지키게 해주고 만들어주는 저희 회사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저희 위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실망감 안겨드리지 않을 테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희들 함께 따라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앨범을 항상 같이 만들어주고 우리 곁에서 진짜 저희를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우리 매니저 형 누나들 그리고 A&R 팀에게도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다음에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앨범을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사실 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저희가 항상 서 있을 수 있는 무대를 저희를 무대에 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즈니 진짜 여러분이 있는 한 언제까지나 무대에 계속 쓸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 NCT 드림 7명과 저희 앨범을 제작해주시는 분들이랑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지금처럼 계속 좋은 무대 음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즈니 고마워요!
진짜 여러분들이 없을 때는 노래도 없었을 거고 앨범도 없었을 거고 이런 상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저는 이걸 정말 여러분들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앞에서 멤버들이 정말 좋은 얘기들을 해줬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아, 네. 그리고 앞에 멤버들 너무 잘 노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저희 멤버들 너무 많이 수고했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좋은 작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MMA 첫 출연인데 이렇게 정말 엄청난 하루를 선물해 주신 MMA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 올해 너무 고생하셨고 내년에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쓰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울 1, 2, 3 감사합니다.